백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중 가장 수수께끼에 쌓인 나라인데요. 무안길은 그 서동과 선화의 그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곳도 아주 중요한 곳 중에 하나인데 그 무왕 어머니가 이 옆에서 홀로 집을 짓고 살다가 무왕을 연못 속에 용과 통해가지고 서동을 낳았다고 하는 마룡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룡지와 더불어 서동과 뗄 수 없는 또 다른 곳. 아, 이곳이 그 서동 생가터입니다. 여기가요? 예. 뭐 보니까 그냥 빈 공터고 풀만 무성한데요? 아, 그래요? 백제 문화와 서동과 관련된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주변을. 여기 유물이 있어요? 예. 그렇게 시작된 꼭꼭 숨겨진 백제 유물 찾아라. 선생님 없잖아요. 많이 있어요. 아, 제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선생님 저 골탕 먹이려고 하신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예. 아유,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이거요? 예. 이거 돌인데. 돌이요? 아니 이게 기와입니다. 백제 기와. 왕궁터에서 나온 왕궁리주역이죠. 거기서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와, 선생님. 예. 저기 앞에 보니까 뭐 언덕이에요. 저 앞에 예. 있는 게? 언덕 같죠. 언덕은 아니고요. 예, 능입니다. 능이요? 예. 예. 안에 있는 석실 돌방이라고 하죠. 돌방의 규모가 부에 있는 왕릉보다 크고 또 이 안에서 나온 주검을 넣는 널이 있죠. 네. 관이라고도 하는데 그 나무가 일본에서 당시 백제에서는 나오지 않던 금송입니다. 규모 면에서 백제 왕릉보다 더 크고 또 널을 관을 금송으로 썼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기록만 누구의 능이다라고는 기록만 없을 뿐이지 무왕의 능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있다. 예. 제석사지라고 편말 있네요. 예, 예. 제석사지로 지금 가고 있나 봐요,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 제석사라고 하는 사찰은 이제 제석이라고 하는 예, 신을 모시는 사찰입니다. 그런데 제석사는 왕실을 위한 왕실 사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본 탑이 있었던 그 자리인가 봐요. 네, 제석사지에 이제 목탑이 있었던 자리인데요. 그 주변에 목탑에 초석이 있고 가운데 여기 이제 목탑의 중심이 되는 곳이죠.